화단에서는 이 강면 작가는 80년대 때 우리 조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민족의 그 어떠한 신앙이라든지 문의 어떤 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 특히 뭐 일명은 밥그릇 작가, 그다음에 뭐 목각 작가 이렇게 다 알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서 제가 초중고는 익산에서 다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군산입니다. 군산에 조그마한 그 옥산이라는 데서 작업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품 활동하고 있고, 주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동안은 외국에 독일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이런 데서 국제적인 전시를 좀 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작품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발휘해서 문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작가는 그 시대의 산물이고 그 시대를 대변한다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항상 고민하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도 100만 인보로 한 이유가 우리 지금 촛불 민심이 거의 100만을 돌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작가로서의 어떤 방향으로 작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일명 블레스드 작가로서의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들은 여기 조그마한 도시 순창에서 하고 있지만 그 섬진강의 유일을 흐르고 있는 어떤 강물의 어떤 민초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 드는 100만인들이 요구하고 100만인들의 업보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큰 타이틀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지금 어차피 작업은 계속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외국 전시회를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오는데도 섭외도 오는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람회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물러갑니다.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군산에 있는 군산미술상 일을 위원회를 해서 군산미술상을 책정을 해서 재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4일째 하고 있는데 그 후학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수 있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산에는 시립미술관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토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유언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또 시립미술관을 어떻게 만들 것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것을 좀 조언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작업을 하면서 제 작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제가 또 서울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작업 일정은 올해는 큰 전시회도 있고 조그마한 전시들이 보통 제가 1년에 기획전 같은 것을 한 10번 이상 많으면 20번 정도 합니다. 그걸 소화하다 보면 또 하루 1년 일정이 또 가고 있습니다.